알려드릴게요. 네. 그 다음에 뮤지컬 피아노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에서 청년 루드윅을 맡은 임세준이라고 합니다. 베토벤 더 피아노 12월 20일부터 S24 1관에서 꿈이라는 옷을 한 벌 입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안녕. 손을 살짝 잡아주셔도 괜찮아요. 예. 예, 그런 식으로. 예. 좋아요. 굿. 슬프다. 예, 구석이라서 뒤. 과거에 나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퍼. 지나가는 거. 굿. 나 이런 운명에서 못 살아. 근데 그거를 막 막아주는 우리 노년의 배우팀에. 아예 대박이네. 아, 편하게 마음대로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좋아요. 그거를. 안 돼. 그거 과거의 나를 봐준다. 과거의 나를 바라본다. 좋아요. 굿, 굿, 굿. 굿. 배트맨. 그러면 안 돼. 굿. 더 슬퍼. 자, 과거의 나를 보면 더 슬퍼. 이번엔. 미루가 아니라 슬픔. 좋다. 아, 좋아. 굿. 알겠습니다. 아, 좋다. 예. 굿, 굿. 고개를 좀 들면서. 아, 예. 그러면서, 아, 이제 마지막이구나. 굿, 굿. 나이스, 굿. 아. 자, 시선 살짝 카메라. 굿. 고대로 카메라. 좋다.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? 아하. 아, 좋아. 좋아요. 근데 조금 약간 잘 안 풀려. 귀도 잘 안 들려. 약간 즐거운 게 아니라. 오케이, 굿. 나이스. 왜 내 귀는 이러는 거지? 아, 네. 아, 정리했어요. 아, 그리고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어, 되게 잘 나오셨네요. 정말 많이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제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라는 뮤지컬에 이제 들어와 청년 루드윅으로 이제 붙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포스터 촬영 하러 오늘 왔는데요. 어제가 저희 또 팬콘이 끝난 지가 어젠데 또 이제 오늘 이제 포스터 촬영하러 왔거든요. 그래서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승식이 형이랑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반년, 1년 정도를 함께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 혼자서 또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확실히 더 정숙하고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 되게 좀 많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있어서 MBTI E로서는 굉장히 낯선 환경입니다.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습 시작하면 어떤 분위기일지가 살짝 예상은 갑니다. 멋진 극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